수면 무호흡을 동반하는 코골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질병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입니다. 자, 오늘은 코골이가 유발하는 질환에 대해서 잠깐 방송 자료를 봤는데요. 자, 코골이가 이런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 까지는 나왔는데 왜 이런 심각한 질병들이 유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면 모흡이 생겨서 뇌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. 뇌가 잠을 자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고 하는 이제 위험을 인식하게 되면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을 못 자게 방해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잠을 못 자게 한다는 겁니다. 잠을 자야만 뇌는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수면 모흡증은 뇌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. 자, 또 하나는 호흡기 질환 얘기가 나옵니다. 수면 모흡과 폐질환의 연관성, 그리고 숨이 막히면 폐는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큰 힘으로서 확장을 합니다. 이렇게 하는데 이 공기가 안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은 이 기관지 쪽으로 충혈이 생깁니다. 장기간 이런 충혈 상태가 지속되면 기관지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죠.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.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죠. 이 부분도 수면무호흡증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.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숨이 막히면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폐가 확장을 하는데 그래도 공기가 안 들어오면 이 아랫부분, 이 횡경막을 밑으로 쭉쭉쭉 내립니다. 그러면 이 복압이 높아지면서 이 위를 쳐올립니다. 위가 압박을 받으면서 식도로, 위산이 식도로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생기죠. 이게 만성적으로 위액이 식도 쪽으로 올라가면 식도가 염증이 생겨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 심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. 그런데 심장이 왜 협심증, 부정맥, 심부전 등등의 문제가 생기느냐. 산소가 부족해지는 현상, 즉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서 산소가 부족해지면 이 뇌에서 산소를 빨리 공급해라 하고 심장을 굉장히 빨리 뛰게 만듭니다. 그러면 이 심장도 잘 때는 좀 쉬어줘야 되는데 못 쉬잖아요. 그러면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고 심장도 쉴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고 그래서 심장이 훨씬 더 빨리 망가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. 당뇨병은 이 산소가 부족해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게 아니고 인체 내에 있는 당을 끄집어서 각 세포로 보내는 그런 과정이 생깁니다. 즉 산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과 당을 끌어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효율성의 차이가 있는데 산소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에 비하면 당으로 만드는 에너지는 훨씬 더 많은 당이 필요하게 됩니다. 그러면 혈관 내에 당의 농도가 높아져서 당뇨병이 만들어지게 되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. 고혈압도 마찬가지로 이 뇌로 산소 공급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, 못 해주니까 혈압을 올려서 즉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고 이 혈관들을 좁게 만들어서 혈압이 높은 상태로 뇌로 혈액 공급을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자는 동안에도 혈압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죠.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수많은 질병들의 원인이 다
보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뇌부터 심장, 혈관, 그다음에 각종 장기들이 다 망가지게 되는, 훨씬 더 같은 나이대에 비해서 빠르게 일찍 망가지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수면 모흡이라고 하는 게 단지 코를 골고 숨을 콕콕 해서 옆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는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, 정말 내 몸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,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수면호흡 치료 하면 병원에 가면 대부분 양압기를 처방하게 됩니다. 양압기, 산소 마스크를 여기다 끼고 몸 안에 공기를 강제로 불어넣는 건데, 이건 인공호흡이란 말이죠. 이 수면호흡의 대부분의 원인은 기도가 막히는 건데, 기도가 막히는 원인은 정말 어이없게도 단순합니다. 누웠을 때 잠이 들어서 근육이 위안되면 목젖이 처지고 혀가 처지고 턱이 떨어지면서 이들을 눌러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. 이 부분을 턱이 뒤로 떨어져서 얘들을 누르지만 않아도 숨은 쉬게 됩니다. 그렇게만 해줘도 아까 말한 그런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, 정말 너무 간단하면서도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,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구강장치, 바이오가드, 매너가드, 라인가드들은 상당히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이상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